자, 미국 증시는 어느 정도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고 대응해 보자는 관점에서 시장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약세 속에서 오늘 국내 증시의 연결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입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과장님과 볼 주제부터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의 주제. 그렇죠. FOMC 회의를 앞두고 매물이 출회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좀더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사실 별로 좋지 않았어요. PPI가 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더 이제 이 높게 나오게 네. 되면서 인플레이션 정말 떨어지는 게 맞는가? 부담이 된 거죠. 예, 라는 이제 의문감이 들 정도로, 일단은 사실 10월 달에 CPI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11월 PPI는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빠지겠지라고 생각을 그게 했었었는데, 기대치였군요. 예, 그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네. 이에 따라서 사실상, 내용 자체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SPISS에서 보게 되면은, 이 10월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 이후에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둔화되면서 이 강력한 증시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기대를 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다. 그런데 이제 11월 PPI 인플레이션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과도했음이 증명되었다. 딱 그러네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샌디 글로벌에서는 다음 주 CPI 인플레이션이 금융시장에 더 중요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이번 PPI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실망스러웠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 속에 이 증시는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네.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번 주가 더욱더 중요한 일정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 미국의 이 CPI 지수가 13일 날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15일 날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네. 뭐 그거를 앞두고 이런 부분이 더욱더 안정적으로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은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제 CPI라든지 FOMC 회의에서 어떠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결국은 연말 랠리를 조금 더 좌지우지할 수 아, 있는 이런 부분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군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관련돼서 수치가 조금 안 좋게 나오고, 그리고 하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관측을 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하겠지만, 네. 저는 반대로 그렇게 크게 수치에 대한 변화가 없고, 그리고 점도표가 이번에 이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그 점도표 내에서도 터미널 레이트가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 너무나 위로 올라가 있지만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 네. 저는 위쪽으로 다시 한번 더 열어놓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은 생산자 물가 지수는 너무 기대했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소비자 심리는 또 반대로 나왔습니다. 이게 좀더 개선됐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소비 심리 지표는 상당히 좋았던 부분이었었고요. 여기서 이제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 네네.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PPI와는 조금 다르게 4.9에서 4.6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서, 꽤 예, 내려갔네요. 이런 부분이 좋았던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사실 PPI가 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상당히 많았었을 텐데, 이러한 지표가 나오게 되면서 그나마 어느 정도 이제 투자 심리를 안정화시켜준 부분이 있었었고, 그랬군요. 이제 그러다가 막판에 가게 되면서 네. 이제 장 마감을 앞두고 차익 매물이나 아니면은 불확실성을 싫어하시는 분들께서 매도를 하게 되면서 더욱 그렇군요. 하락폭이 커졌던 부분이었다. 요 정도로 써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하나는 잘 나오고 하나는 잘안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가운데, 이제 산타 랠리에 대한 코멘트들도 여러 가지 있었었는데요. 이 부분은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엇갈리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예, 산타 랠리를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인 왔으면 거고, 하죠. 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이러한 기대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CNBC에 대한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네. 이 연말에 산타 랠리가 올수 있는 확률은 75%라고 높은 편 합니다. 아닙니까? 네, 매우 높은 편이죠. 예. 10번 중에 7번에서 8번 정도는 온다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중간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더욱더 이 수익률이 두드러졌다 딱이네요, 네, 지금이. 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이 더욱더 기대감을 높여주는 부분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JP모건에서는 산타 랠리는 향후의 기대감에 기반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다시 리셋 버튼을 누를 기회가 남아 있는 셈이다. 좋게 뭐 보고요.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반대로 이제 베런스에서는 네. 이 월가의 연말 산타클로스 랠리의 기대감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10월 이후에 이미 이 미국 증시가 랠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증시의 상승 여력의 대부분은 이제 이미 소화가 나왔다.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따라서 이제 산타클로스 랠리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도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트랙에서는 시장의 펀더멘털 관련돼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시장의 네. 펀더멘털이 상당히 취약하다. 안 좋게 보여.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유를 여기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연말에 이제 이 세금 관련돼서 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매도에 나서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거고 네네. 그리고 2023년도에도 경기 침체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좋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 FOMC 회의 이후에도 연준의 정책 결정자들이 매파적 기조를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하락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연말 랠리 관련돼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즘 워낙 증시의 선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네. 많은 부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는 하시지만 예. 그런 부분이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상반기를 넘어가게 되면서 경기는 침체에 대해서 극에 달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는 하지만 예. 반대로 증시는 거기서부터 더욱더 움직일 수 있는 여지 많아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이유 모두 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모르는 건 없는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또 종목도 몇 가지 뽑아 오셨는데 어떤 거 볼까요? 먼저 대형주에서 넷플릭스. 아, 네. 좋더라고 혼자. 넷플릭스 계속적으로 뭐 좋은 흐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나오는 뉴스 보도도 괜찮고 뭐 콘텐츠 관련돼서도 제 기호에는 맞지는 않지만 이 웬스데이가 이제 북미 쪽에서 엄청난 인기를 이제 부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잠깐 봤는데 저는 좀 이해는 못 하겠더라고요. 아, 그 개그 코드가 우리 좀 저랑은 안 맞는데 아무튼 그게 엄청난 이제 호의를 보이고 있고 이에 예. 따라서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많은 부분 이어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예. 그리고 웰스파고에서도 보게 되면은 광고 관련돼서 광고 요금제를 도입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이 가입자에 대한 이탈을 좀 막아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가입자에 대한 이탈이 막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그 가입자를 토대로 새로운 수익화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죠. 이제 늘어날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이 결국 2023년도에 네.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가 사실 많은 부분 다운됐었잖아요. 그게 요즘 다시 올라오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넷플릭스에 관련돼서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트리밍 쪽에서는 넷플릭스가 아주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전기차 쪽에서는 테슬라가 두드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테슬라는 안 좋은 내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올라갔어요. 네, 계속적으로 하락을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승에 뭐 약간의 호재가 뭐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악재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중국에서 자동차 관련돼서 사실 요즘 판매량이라 이런 게 부진하기 때문에 줄이나요? 예, 결국은 테슬라가 예. 연말 25일부터 1월 2일까지의 이 생산을 중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일시 중단 같은 거군요. 일시 중단입니다. 예. 그리고 모델 Y에 한정해서만 예, 중단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결국은 이제 파이퍼 샌들러는 이 중국에서 관련된 중국의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산 감축은 당연히 타당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결국 이런 부분은 이 생산 중단한다는 것은 재고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는 그렇죠. 것이고 네. 결국은 재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좀 좋지 못하다. 그렇게 되면 결국 수익성, 매출 이게 다 뒤따라서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네.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중국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이제 요즘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과 함께 경기 부양책이 나오게 되면서 얼마만큼이나 드라이브가 다시 걸릴 것인가. 네네. 이거를 우리가 체크를 하는 것이 결국은 내년도에 테슬라에 대한 주가에 대해서 많은 방향성을 좌지우지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 외에 이제 호재를 보게 되면 2024년도까지 이 트럭 시장 부분에서 테슬라가 2위를 차지를 할 전기 것이다. 트럭 말씀하시는 예. 거죠. 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관련된 트럭을 출시를 하게 됐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돌풍이 일으킬 것
것이다 라는 이제 호재가 나오게 되면서 이 부분에 보다도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3%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종목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코드가 MBLY, 이거 어떤 겁니까? 네, 모비라이입니다. 아, 모비라이? 네. 아, 자율주행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자율주행 관련돼서 사실 많은 뉴스가 좋지 않아요. 애플도 뭐 늦추겠다. 그렇죠. 폭스바겐도 사업 부분을 없애겠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렵나 봐요. 네, 모비라이만큼은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9가 갱신을 했고요. 잘 나가네요. 네. 그리고 이 관련된 내용을 또 보게 되면은. 네. 이 모비라이의 경영진이 이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 수요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다라는 이러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제시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 자체가 강력한 수요에 기반돼서 자사의 이러한 이 많은 모비라이 관련된 부분의 이 슈퍼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욱더 많이 팔렸을 때를 가정해서 이런 수치를 제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관련돼서 자율주행이 CES에서도 화두가 될 수 있는 만큼 뭐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한번 봐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자율주행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이어서 오늘 종목 두 가지 준비하셨는데요. 얼른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좀 뭐 콘텐츠 쪽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모트렉스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한 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은 넷플릭스 관련돼서 뭐 워낙 요즘 좋은 흐름이 나오고 네네. 있는데 뭐 국내에서도 이제 한한령 관련돼서도 뭐 좋은 이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드라마 하더라고 이제. 네. 그리고 네. 금요일 날 보게 되면은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올라도 되나? 라고 싶을 정도로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었는데 이 바닥에서부터 확실히 터너라운드에 대한 그림 자체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압니다. 2023년도 실적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네. 탄탄하게 매출액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좋게 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관련돼서 12월 달에 이제 재계약 이제 하게 될 텐데 네. 그 재계약 조건이 많은 부분 우호적으로 변경이 되게 될 것이다. 히트를 많이 쳤으니까요. 뭐 그런 네.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이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블록버스터급 이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네. 애플 플러스 쪽으로 이제 이 더 빅 또 프라이스 이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500억짜리인데 이제 이 현지에 있는 제작사하고 콜라보를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250억씩이 여기에 이제 매출액으로 잡힌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해외에 대한 매출액이 전반적으로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될 거고 네. 사실상 이것이 시즌제로 가게 되거나 아니면 추가로 이러한 이제 애플 TV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커지겠네요. 오리지널을 더 많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블록버스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내에서 예전에는 한 300억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500억에서 700억까지도 가야지만 이제 블록버스터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군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높아졌군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 매출액을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 보여서 스튜디오 드래곤 많이 올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네. 우리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모트렉스는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 관련돼서 모비라이로 가는 거죠. 예, 예, 관심을 좀 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모트렉스가 이 모비라이하고 관계가 있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맹락이. 하지만 예. 이 현기차 관련돼서 핵심적으로 뭐 계속적으로 납품을 하는 부분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기아차에서도 이제 PBV라고 해서 특수 목적 차량 관련돼서 이제 이 모트렉스가 납품을 하기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자율주행 이 이슈가 나올 때마다 모트렉스도 상당히 많이 움직였었었고 그리고 자회사 전진건설 로봇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콘크리트 펌프카 관련돼서 만들고 있는 업체예요. 특수차군요. 네, 국내에서 1위를 하고 있고요. 북미에서 3위를 하고 있는데 북미에서 이제 기계 업종이 상당히 실적이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결국은 이제 자율주행 중에서 실적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모트렉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상승이 나온 이후에 지금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한번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트리밍과 자율주행 두 가지 종목이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모트렉스 오늘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안타증권 송태현 과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잘 시작하십시오. 고맙습니다.